비석 받침에는 대통령의 소중한 어록한 구절을 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로 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보훈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작은 비석, 너럭바위 아래에 대통령님을 실제로 모셨습니다. 대통령의 유골분을 백자도자기에 담았고 백자도자기를 연고 석합으로 둘렀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숲, 황포천 모래, 남포 오석, 제주도 현무암, 황해도 해주 숲돌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부재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안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그 뜻을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장품을 들었습니다. 역사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대통령의 뜻을 기여 주로 기록물들을 담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 다큐멘터리 5부장 영상, 참여정부 국정 기록을 담은 국정 백서와 화보, 그리고 국민장 기간 때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그 추모하는 모습을 담은 국민 추모 영상을 곁에 두어서 대통령님 외롭지 않게 하였습니다. 작은 비석, 버럭바위 아래에 대통령께서 편히 잠들어 계십니다. 다시 한번 2024년 박진년 새해를 맞아 대통령께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응령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응령. 이상으로 2024